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30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12월 산업활동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간편하게 이렇게 통계청에서 볼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역시나 반도체네요. 반도체가 8%가 상승했고, 광공업이 4.3% 증가. 그에 반면에 담배는 14.5%가 감소했고, 도소매업 쪽은 0.7%가 증가했고, 숙박 음식업은 11.8%가 감소했으며, 서비스업 종이 0.4%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생산, 전산업, 생산으로 봤을 땐 1.8%가 증가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소비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소비 판매는 2%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비내구재, 음식료품 등이 2%가 상승했고 준내구재, 신발 및 가방 등이 0.6%가 감소했으며 내구재로 봤을 때 승용차를 볼수 있는데 3.9%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설비 투자는 0.4%가 감소했고 건설 기성으로 7.4%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동행 순환 변동치는 0.7 포인트 상승, 그리고 선행 순환 변동치는 0.2 포인트 하락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2021년 12월 산업활동 동향 요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산적인 측면에서 전 산업 생산은 서비스업에서 마이너스 0.4%죠. 줄었으나 광공업에서 4.3%, 광공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 대비 1.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숙박 음식점, 그리고 협회, 수리, 개인 등에서 감소했고, 그에 반면에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소매 판매는 승용차, 음식료품 등의 판매가 늘어 전월 대비 2%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설비 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줄어 전월 대비 0.4% 감소. 그리고 건설 기성은 토목 및 건축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전월 대비 7.4%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경기적인 측면을 보시면 동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월 대비 0.7 포인트 상승, 선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월 대비 0.2 포인트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좀 알아보면 생산적인 측면에서 전산업 생산,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광공업, 건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 대비 1.8%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서비스업, 광공업, 공공행정 등에서 생산이 늘어 6.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 표로 전산업 생산에 대해서 전월비, 전년 동월비가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공업 생산 분야에서 보면 담배가 마이너스 14.5% 감소해서 생산이 줄었으나 반도체는 그에 반면에 8%가 증가했고 자동차는 7.3%가 생산이 늘어서 전월 대비 4.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도체는 D램이나 플래시 메모리 등 메모리 반도체 생산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을 보시면 역시나 삼성전자의 실적이 그렇게 높게 나온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 완화 및 수출 확대 등으로 생산이 증가했다는 부분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네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금속 가공이 마이너스 5.4%가 줄었으나 그에 반면에 반도체는 31.5% 그리고 자동차는 8% 등에서 생산이 늘어 6.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광공업 생산에 대한 전월비나 전년 동월비가 이렇게 표로 나와 있고 그래프로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 2.2%가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 11.2%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8.7%로 전월 대비 3.5%포인트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서비스업 생산 쪽으로 보시면 도소매 0.7%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숙박, 음식점이 마이너스 11.8%, 협회 수리 개인이 마이너스 2.9%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 대비 0.4%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역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분석도 사적 모임 제한 강화 등으로 음식점업, 주점 음료점, 그리고 숙박업 모두 감소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단계적 일상 회복 중지로 예식장 등그 외에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나 욕탕업 등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 부동산은 마이너스 3.4%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숙박 음식점은 38.4%, 운수창고 12% 등에서 생산이 늘어 5.8% 증가했다고 하네요. 소비적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매 판매인데요. 신발 및 가방 등 준내구재 판매가 줄었으나 마이너스 0.6%죠. 승용차 등 내구재, 그리고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승용차는 3.9%, 음식료품 비내구재는 2%, 판매가 늘어 전년 대비 2%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로 의복 등 준내구재는 22%, 그리고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4.5%, 통신기기 및 컴퓨터 등 내구재는 0.4%, 판매가 늘어 6.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소매 판매도 역시나 표나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매 업태별 판매로 보시면 전년 동월 대비 슈퍼마켓, 잡화점, 그리고 대형마트, 그리고 승용차, 연료 소매점에서 판매가 줄었다고 하고요. 반면에 전문 소매점, 그리고 무점포 소매, 백화점, 면세점, 편의점에서는 판매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그래프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요. 투자적인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설비 투자 보시면 자동차 등 운송 장비에서 2.7% 투자가 늘었으나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는 마이너스 1.3% 투자가 줄어 전월 대비 0.4%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운송장비 투자는 보합이라고 하고요. 정밀기기, 전기기기 및 장치 등 기계류가 6.9% 늘었네요. 그래서 5%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해당 설비 투자도 이렇게 표와 그래프로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기계 수주 측면에서 보시면 공공 및 민간에서 수주가 모두 늘었다고 하네요. 전년 동월 대비로 39.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건설 기성은 토목 및 건축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전월 대비 7.4%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토목이 20.2%, 건축이 3.6%라고 합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은 토목 공사 실적은 줄었으나 건축공사 실적은 늘어 1.5%가 증가했고요. 토목은 마이너스 7.8%, 건축은 6.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표와 그래프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 수주 쪽에 보시면 도로 교량 등 토목에서 늘었으나 주택공사 창고 등 건축에서 줄어 전년 동월 대비 11%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도로 교량 등 토목에서는 15.7% 증가. 반면에 창고 등 건축에서는 마이너스 19.3%가 감소라고 합니다. 경기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동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인데요.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감소했으나 관공업 생산지수, 내수출 하지수죠. 등에서 증가해 전월 대비 0.7 포인트가 상승했고요. 선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를 보시면 기계류 내 수출 하지수는 증가했으나 코스피 그리고 수출입 물가 비율 등은 감소해서 전월 대비 0.2 포인트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해당 그래프로 선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와 동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업활동 주요 지표도 해당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요. 통계청에서 꼭 2021년 12월 연간 산업활동 동향 보도 자료를 꼭 참고해 보셔서 한번 보시면 투자하실 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분석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의 관점으로 봤을 땐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투자할지, 그리고 어디에 투자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주요 지표로, 통계 자료로 기반을 해서 어떤 투자할 땐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근거 없이 투자하게 되면 정말로 안 좋은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분야에 투자하고 싶다, 아니면 어떤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재무제표도 보면 좋고요. 그에 반면에 이제 이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이제 산업활동 동향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이제 전반적인 산업 현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지금 안 좋구나 라고 알게 되면 이것을 토대로 투자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종합지수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행종합지수나 아니면 선행종합지수 이렇게 한눈에 그 자료로 알수 있으니까요. 보시면 유익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부문별 동향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산 동향, 전산업이 있는데요.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 생산은 줄었으나 관공업, 건설업, 공공행정 생산은 늘어 전월 대비 1.8%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서비스업, 관공업, 공공행정 등에서 생산이 늘어 6.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쭉 해당 자료 다운로드 받아보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나와 있습니다. 관공업 측면에서 보시면 광업 및 전기 가스업에선 줄었으나 제조업에선 늘어 전월 대비 4.3%가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광업 및 전기 가스업에서 줄었으나 제조업에서 늘어 6.2%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조업 생산으로 보시면 담배, 의료, 정밀, 광학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 자동차죠 등에서 늘어서 전월 대비 4.8%가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금속 가공, 전자부품 등에선 줄었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는 늘어 6.8%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전월 대비 주요 증감 업종도 이렇게 나와 있고 전년 동월 대비 주요 증감 업종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조업 출하 보면은 화학 제품 그리고 의복 및 모피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 통신 방송 장비 등에서 늘어 전월 대비 4.8% 증가. 전년 동월 대비는 금속 가공, 전자부품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늘어 3.2% 증가. 여기서 봤을 때는 꼭 삼성전자는 투자는 꼭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도 늘고 있으니까요. 이걸로 봤을 때는 꼭 관심 종목에 두셔서 꼭 투자를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 투자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은 꼼꼼히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 주요 증감 업종, 전월 동월 대비 주요 증감 업종도 나와 있으니까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수 출하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제조업 재고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조업 재고는 반도체 기타 제품 등에서 줄었으나 기계 장비 화학 제품 등에서 늘어 전월 대비 2.2%가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금속 가공, 의복 및 모피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 화학 제품 등에서 늘어 11.2%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증감 업종도 나와 있고요. 해당 보시면 쭉 한눈에 이렇게 보기 쉽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자료인 것 같고요.
투자자 입장에선 너무나 좋은 자료를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비스업 쪽에서도 보시면 도소매 등에서 늘었으나 숙박, 음식점, 협회 수리, 개인 등에서 줄어 전월 대비 0.4% 감소, 전년 동월 대비로는 부동산 등에서 줄었으나 숙박, 음식점, 운수 창고 등에서 늘어 5.8%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증감률이라든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소매업 측면에서 보시면 도매업과 소매업, 그리고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등에서 모두 늘어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고 하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서는 줄었으나 소매업, 도매업에서 늘어 4.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자료도 나와 있고요. 운수 창고 보시면 창고 및 운수 관련업, 항공 운송업에서 늘었으나 육상 운송업, 수상 운송업에서는 줄어 전월 대비 0.2%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창고 및 운송 관련업, 항공 운송업, 그리고 육상 운송업, 수상 운송업에서 모두 늘어 12%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한번 참고자료 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프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을 보시면 음식점은 주점업, 숙박업에서 모두 줄었다고 합니다. 역시 코로나 시국이겠죠. 원인은 전월 대비 11.8%가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음식점, 주점업, 숙박업 모두 늘어 38.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보통신업 쪽을 보시면 우편 및 통신업에서 늘었으나 출판업, 컴퓨터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영상 제작 등 배급업에서 줄어 전월 대비 1%가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컴퓨터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출판업, 정보서비스업, 우편 및 통신업, 영상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에서 모두 늘어 7.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자료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프도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보험업 보시면 보험업, 금융업에서 늘었으나 금융보험업 관련 서비스업에서 줄어 전월 대비 0.4%가 감소했다고 하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금융업에서 늘었으나 금융보험업 관련 서비스업이나 보험업에서는 줄어 0.1%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도소매업 재고도 있고요.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보시고 소비 동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소비 판매액 지수는 신발 및 가방 등준 내구재의 판매가 줄었으나 마이너스 0.6%죠. 승용차 내구재는 3.9%, 음식료품 비내구재 2% 판매가 늘어 전월 대비 2% 증가했다고 하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의복 및준 내구재가 22%, 화장품 등 비내구재가 4.5%, 통신기기 및 컴퓨터 등 내구재가 0.3% 판매가 모두 늘어 6.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증감 내역이라든가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매 업태별로도 이렇게 설명이 있고요. 전월 대비로는 면세점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무점포 소매, 전문 소매업, 승용차 연료 소매업, 대형마트, 슈퍼마켓, 잡화점, 편의점, 백화점에서 판매가 늘었다고 합니다. 전년 동월 대비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동향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비 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 장비에서 투자가 늘었다고 하고, 특수 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 등 투자가 줄었다고 하네요. 전년 동월 대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 기성도 있고요. 건설 수주도 이렇게 있습니다.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 동향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행 종합 지수 위에서 한번 언급해 드렸죠. 이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행 종합 지수도 생략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공업 서비스업 생산 확산 지수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2021년 12월 산업활동 동향 보도 자료를 이렇게 말씀드려 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저는 이런 자료를 볼때
그냥 쭉 훑어보는 게 아니라요. 저의 투자자적인 관점을 통해서 해당 자료의 어떤 내포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어떻게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판단에 미스가 나서, 투자할 때 어떤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자료를 통해서 좀더그 손해 볼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줄여갈 수 있는 그런 계기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의 관점으로 봤을 땐 그렇고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떻게 설날 첫 연휴인데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본가나 처가가 서울 쪽이나 이렇게 그 북쪽 파주 쪽에 있기 때문에요. 아직 서둘러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